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정부 사람들이 국가안전위원회를 저한테 지정했다는 얘기를 조사받을 때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저를 붙잡아다가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다른 제목으로 볼만한 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죄도 없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수범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게 국가안전위원회밖에 없으니까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게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중국에서 북한 인권이나 혹은 뭐 중국 인권과 관련해서 활동하거나 이렇게 해온 그런 다른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의 활동은 실제로 잠재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달리 저희들은 어쨌든 과거에 조직적으로 반체제 지하 활동을 지원 그런 경험들이 있고 어떻게 당국에 안 걸리게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재길 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13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강심산 씨는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10년이나 13년씩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괘씸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편으로 괘씸하고 한편으로 잠재적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높다고 봐서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상 마이크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전국 의원을 만났을 때 중국 정부가 요청한 것 그러니까 이런 김영환 씨와 같은 활동이나 아니면 중국 동북 지방에서 일어나는 탈북자 지원 활동 같은 것을 한국 정부가 막아달라 단속해달라 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정부는 이런 탈북자 지원 활동과 북한 인권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그리고 단속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최대한 그 활용을 한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든 거고요. 두 번째로 한국인 외에 다른 그 외국인에 대해서 국가안전위원회가 적용된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고요. 한국인 중에서는 그 청규원 목사의 언론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탈북자 지원권으로 이제 국가안전위원회를 적용하려 했는데 차이점은 국가안전청을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죠. 공안. 중국말로 공안 거기서 조사를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위원회를 걸어서 국가안전청에서 조사하는 사례는 아마 이번 건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추방될 때 보통 추방을 하면 통상 5년간 입국 금지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한테 추방명령서를 읽어줄 때 5년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비행기에서 돌아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영구 추방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5년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보통 5년 추방 그러니까 5년 안에는 못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5년 안에는 저희들이 중국으로 다시 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그동안 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난 10여 년 동안 활동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다른 세 분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존의 활동은 다시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국에 와서 아직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어쨌든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 같이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뭐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요. 사실 뭐 관련이 없다고 저희들의 활동과 관련이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소환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번 건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도 사실 북한 당국, 북한의 그러니까 보위부죠. 보위부와 연관이 있다고. 북한에서 뭐 저를 지명을 해서 이 사람을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진 않고 사실 안전부에서 제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안 것은 제가 검거되고 나서 한 3, 4일 지난 다음에야 제가 누군지 알았을 정도로 제가 누군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검거된 이후에 초기 3, 4일은 저에 대한 어떤 큰 관심도 별로 없는 상태. 그러니까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북한 보위부에서 추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안전부에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안전부에서 저한테 얘기해 준 바에 의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납치 혹은 테러 징후가 포착이 돼서 자기들이 보호 차원에서 검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중국 안전부의 감청, 미행, 감시가 최소 한 달에서 길면 세 달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달 정도 그 사람에 대한 감청과 미행과 감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 보호 차원에서 검거를 했다면 바로 검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한 달에 세 달 동안 이렇게 감청을 하고 미행을 한다는 것은 보호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호 차원에서 근거했다기보다는 중국 보위부의 정보를 받아서 중국에서 근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런 협조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또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쪽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발단이 된 것은 북한 보위부가 참 발단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도 그런 신문 기사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면 고위급 인사를 뭐 기획 잘 못 본 기획 망령을 시키려고 한 그런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기획 탈북이나 기획 망명 그런 것은 시도하거나 어떤 계획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활동을 해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다른 단체에서
다른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조사 활동이라든지 탈북자 지원 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주로